네, 준비한 비가... 코너 지붕 뚫고. 네, 예, 역주행 고! 아직까지 입에 안 붙어가지고 예, 여기 간판이 빨리 입에 걸려야 되는데. 예. 자, 이번 주 역주행 고는 어떤 곡이 선정이 됐나요? 예, 뭐 이제 YB 하면 또 윤도현 씨. 윤도현 씨가 팬이라고 자처한. 아, YB 노래가 아니라. 예. 아. YB의 윤도현이 팬이라고 자처한 자처한 이니셜에서 정말 유명한 오호. 밴드 로맨틱 펀치입니다. 이야, 아, 훌륭한 팀인가 본데요. 정말 그 이니신의 엑소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팬덤을 갖고 있어요. 이신 안에서.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로맨틱 펀치의 여러 곡들 중에서 밤은 짧아 걸어 아가시아를 이번 역주행 곡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 야, 네. 제목 재밌네요. 그러게요. 저, 네. 예. 어떤 곡이죠? 뭐 일단 이제 이 곡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제 지난해 4월 이제 로맨틱 펀치가 이제 발표한 그 디지털 싱글곡인데요. 강렬한 록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던 그 로맨틱 펀치의 기존 곡들과는 달리 아름다운 그 팝 멜로디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번만 들어도 귀에 꽂히는 그 대중성에 그 로펀 멤버들의 뛰어난 연주력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감성적인 가사와 보컬 배인혁의 달콤한 보이스가 제대로 곰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입니다. 아... 사실 그 로맨틱 펀치의 역주행곡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눈치채 줄래요? 화성에서 만나요 같은 곡들도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역시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라는 시기적으로 지금 딱 들어야 될 곡이라고 봅니다. 궁금하네요. 그 느낌 자체가 저분들은 어떤 걸 좀 트랙을 갖고 있을까 한번 진짜 들어보고 싶네요. 예.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조금 아는 밴드긴 해요. 그 탑밴드 시즌2 우승도 하셨고 또 최근에 이 보컬인 배인혁 씨가 복면가왕에도 나오셨잖아요. 오호. 정말 뭐 진짜 실력도 좋지만 네. 배인혁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 팬덤을 인디씬에서 정말 뭐 거의 주도하고 있다. 그 주도하는 몇몇 그 뮤지션 중에 한 명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뭐 다른 또 멤버들의 매력들도 굉장히 정말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영상을 보시면서 좀 역주행고 소감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예, 예, 예. 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로맨틱 펀치!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지붕 뚫고 역주행고 선정된 소감입니다. 굉장히 하여튼 감사하고 가장 저희 역주행에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어쨌든 걸어가야 하는 곡이잖아요. 남들이 앞으로 갈 때 저희는 뒤로 다른 길을 걷는 개인 키가 어디가 좋네요. 네. 얼굴이 또 진짜 잘생겼습니다. 오늘부터 뒤로 걸으신다며요? 네. 전 앞으로 뒤로만 걸어. 역주행하기 위해서. 오는 날까지. 네. 맨 뒤에 계신 분이 좀 개인적인 것 같아요. 싫다.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역주행하는 것이죠. 네. 저희 그냥은 역주행. 정말 연주력이 있어서 정말 뛰어난 거. 세상에. 북밴드로서. 네. 썩어빠진 음원 시장. 해글 네, 그것이 저희 근황이 근황이 계획이고 요즘 같은 날에 제 연락해서 저희 미션을 하는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 페스티벌이랑 뭐 단독 공연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네. 9월 21일 단독 공연 있어요. 파티 놀러 오십시오. 지붕 뚫고 역주행 고! 고! 자, 로맨틱 펀치였습니다. 와, 네. 아, 인터뷰까지 너무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음악이 되게 달달하기도 하고 뭔가 발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또 보이지 않는 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네, 자, 네. 단독 공연하신다고 하는데 응원하겠습니다. 대박나시고요. 네. 명곡의 재발견, 음원 차트 점령을 노리는 우리 소울 깡패의 지붕 뚫고 역주행 고! 였습니다. 아직 입에 안 붙죠? 연습 중입니다.